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일요일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오늘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외출 준비 중이시라면 두터운 외투 챙기시고요. 따뜻한 차 한잔 드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먼저 코인 360 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선 온통 붉은 빛으로 얼어붙었던 시장 상황에 간간이 초록빛이 켜지며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수의 시총 상위 코인들이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약간의 훈기를 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대장 코인의 비트코인의 경우 하락폭을 좁혀가곤 있지만 여전히 하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2000선으로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고 보았지만 현재 0.36%의 약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리플과 이더리움의 경우 그 뒤를 이어 각각 1.47%, 5.97%의 하락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지만 다행히도 어제보단 하락 보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의 경우에는 역시 하락하며 각각 3.61%, 1.9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 코인들이 붉은 빛을 켜고 있는 가운데 스텔라와 이오스가 반가운 상승 전환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스의 경우 0.3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 시총 하위 종목들도 이렇게 간간이 초록불을 띄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 하위코인들의 서포트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로 이동해 자세한 순위 살펴보시죠. 우선 상단에 살펴보시면 네, 지금 시가총액이 1,080억 달러를 기록하며 어제보다 약간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율은 54.9%로 집계되며 어제장과 비교했을 땐 약간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순위 살펴보시면요. 1위인 비트코인부터 리플과 이더리움까지 모두 빨간 등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과 이더리움은 이렇게 1.42%, 5.87%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래도 다행히 최저점에서 반등하며 하락의 보폭을 줄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역시 하락세를 기록하며 비트코인 캐시는 3.68%, 비트코인 SV는 1%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톱10 종목 중에서 초록불로 상승 전환한 코인들이 꽤 있는데요. 우선 스텔라가 1.9%, 뒤이어 테더가 0.98%를 기록했고요. 또 이오스와 트론이 0.008%, 이오스의 경우에는 하락 상승폭이 굉장히 작네요. 트론은 1.07%를 기록하며 톱10 코인 중에서도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밖에 20위권에서는 카르다노가 1.25%, 또 넴과 바이낸스 코인, 대시, 또 도지코인 등이 상승 전환하는 강보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정된 거래소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조정된 거래소 순위로는 오늘 후오비가 다시 3위로 랭크되면서 이전의 그림을 회복했는데요. 1위와 2위는 여전히 바이낸스와 OKX가 차지했고 3위로는 후오비가 다시 올라섰습니다. 다만 하락세의 기조를 꺾지 못하고 대부분 거래량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24시간 기준으로 바이낸스와 OKX가 각각 43.32% 또 34.2%의 하락세를 보였고 뒤따라 3위 랭크된 후오비는 26.98%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비슷한 그래프 곡선을 보이면서 두 자릿수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히트 BTC와 또 비트지가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지금 현재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어제장에 비해 순위가 꽤 떨어졌는데요. 50%의 큰 하락폭을 보인 점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의 순위는 어떨까요? 빗썸에서도 파란색의 아래 화살표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비트코인은 380만원 선에서 약간의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는 양상인데 현재는 380만원 선에서 내려간 372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보다 2.73% 하락한 형태입니다. 뒤이어 리플과 이더리움 역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는 거래 시세와 시가총액 면에서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거래 시세로 따졌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11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뒤이어 약 2천원가량 차이나는 10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경우에는 지금 약 400억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난 데는 별다른 요인이 없지만 일각에선 채굴 기업인 엔치인과 코인객 등이 비트코인 SV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락세의 조용한 시장에서 스텔라 루멘과 지금 이오스와 또 웨이브 등이 약간의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지만 2.36% 또 0.1% 그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가격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업비트의 가격 확인하시면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전일 대비 3.28% 내린 37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380만원 선을 안정적으로 상회하던 비트코인이 어제 오후 7시를 기점으로 380만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이오스와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와 SV 등도 역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방금 빗썸에서는 강보합의 기조를 보였던 다른 코인들도 별다른 상승 곡선에 올라타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자, 12월로 들어서면서 시장에 희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오늘 몇몇 기사에선 낙관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최근 리플 상장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이낸스에 관한 기사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닷컴버블보다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바이낸스의 CEO인 창퐁 자오는 지난 12월 5일 포브스 아시아 포럼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과거 닷컴 버블로 인한 주식시장의 하락장과 같은 상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퐁 자오는 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기술의 채택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알트코인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경영난으로 주요 개발사인 ETCDEV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더리움은 내년 1월 새 하드포크인 콘스탄티노프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은 앞전에 하드포크 단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는데 다행히도 빠른 시일 내인 내년 1월에 708만 개에 해당하는 블록 크기를 하드포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하드포크 공개가 미뤄진 것은 지난 10월 롭스텐 테스트넷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합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은 이더리움의 블록 타임이 14.3초인 점과 약 23만 4천 개의 나머지 블록 수를 고려할 때 2019년 1월 14일경에 활성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뉴스 BTC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이며 여기엔 리플과 이오스, 카르다노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총 31개에 달하는 암호화폐 목록을 검토 중이며 서비스 범위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 규제 당국 및 관련 분야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암호화폐들은 현재 상장을 고려 중일 뿐이며 새로운 암호화폐 추가에는 기술적인 측면과 규정 준수 측면에서 정교한 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고 상장된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31개의 상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 목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윙클보스 형제에 관한 기사인데요. 네, 이렇게 윙클보스의 모습이 보이고요. 윙클보스 형제가 2015년에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지난 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의 관리 및 거래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8일이네요. 제미니 거래소는 현재로선 비트코인 ABC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SV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몇 달간 평가를 지속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캐시는 지난달 중순 프로토콜 업데이트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SV 진영으로 갈라졌었죠. 현재 비트코인 ABC는 피고 자격으로 소송전에 들어간 상태이기도 한데요. IT 기업인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는 이들이 채굴장 컴퓨터 자원을 임의로 하드포크 싸움에 돌려서 ABC 캠프에 유리하도록 시장을 조작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주말의 시장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붉은 어둠이 드리웠던 어제장과 달리 오늘은 희망적인 소식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